아틀론 코리아에서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선발 투수 김진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변화구 때립니다. 왼쪽이고요. 짧은 타구가 되면서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가 나란히 몸으로 오고 있습니다. 홈에서 두 번째 주자까지 득점물인 공은 3루, 3루에서 세이브. 강한 타구인데 페어볼이 됩니다. 제이스 보헨이 홈까지 왔고 2사 후에 연속 4안타를 허용하면서 다시 석점을 허용한 김진욱 투수입니다. 8대0입니다. 변화구의 방망이가 그대로 돌고 마는 오잉스 삼진 처리. 볼로 형성이 되고 좋았어요. 지금 같은 예. 숏바운드. 예예. 원앤투. 스윙 스윙. 스윙. 결국 변화구로 그 꼼짝하지 않던 배트를 끌어냈습니다. 삼진 아웃. 자, 김진욱 선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하고 자, 맞추는데 급급했고요. 오, 선택 선택! 타자 등뒤에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네. 레츠웨이 선수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아요.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네. 볼이군요. 볼넷으로 첫 실점을 합니다. 벤트 스윙 삼진 빠른 거 첫 타자 삼진으로 잡아내고 김진욱입니다. 확실히 처음 등판했을 때보다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스윙 다시 떨어지면서 방망이 끌어냅니다. 세계 최타 삼진 스윙 삼진 아웃. 변하고 좋았어요. 스트라이크 삼진. 그러니까 좋은 구종과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장착이 되면은 김진욱 선수가 훨씬 더 빨리 발전하겠죠. 그렇습니다.